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교. 오늘은 충남 금산 중부대학교 체육관으로 왔습니다. 2016 시즌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 이번 시즌 임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와 언제나 전통과 명성에 걸맞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맞대결 함께하겠습니다. 최원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번 레프트 원빈, 11번 라이트 김성수, 그리고 2번 세터 홍기선, 10번 라이트 한국민, 7번 레프트 김웅비, 그리고 9번 센터 송원근 선수가 먼저 준비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중부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6번 라이트 김동영, 12번 레프트 김원중, 7번 레프트 신장호, 17번 레프트 최진우, 그리고 1번 센터 소인섭, 그리고 6번 세터 김광일 선수가 먼저 경기에 임합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풀어드리죠. 1세트 시작했고요. 먼저 공격 성공합니다. 인하대의 공격 성공. 김웅비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최진우의 서브인데요. 최진우가 뒤쪽 엔드라인 들어갔습니다. 서브에이스. 뭐 포인트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무기가 되죠. 자, 중구대 소인섭은 또다시 강하게 넣었고요. 한국민 쳐내기. 자, 중구대학교 선수들 새벽 훈련의 그 좋은 위력이 1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한국민 블록킹을 뚫어냅니다. 이준 리시브 백토스 때립니다. 김동영. 김동영의 강력한 스파이크. 신장호가 스파이크 서브로 두 번째 서브를 넣었습니다. 올라옵니다. 한국민 대각 공격 강력합니다. 네, 이번에 김한종 서브 강하게 들어갔죠. 한국민 틀어서 자 블록킹 맞고 떨어졌습니다. 어택 커버 됐고 이번엔 쳐내기 시도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훈 리시브 그리고 백토스 김동영 성공합니다. 김동영의 강력한 스파이크 커트에 내리꽂혔습니다. 자, 서인섭 이번엔 석공 하지만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그대로 때리는군요. 못 맞고 넘어가는 공, 이날에 다시 한번 찬스볼 김웅비 성공합니다. 자, 이 중부대학교에서 가장 서브가 좋은 김동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영 강 서브. 자, 뒤에서 어렵게 살렸고 백토스 한국민 블록킹. 한국민의 공격을 막아내는 소인섭. 김웅비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군요. 약하게 이지훈 왼쪽 오픈 블록킹. 2단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네, 선수들 수비 집중력 굉장히 좋은데요. 페인트 살려냈어요. 2단 그대로 넘어갔고 때리는데요. 이게 성공하는군요. 행운의 득점 중부대학교. 리시브 냈고 때립니다. 지금 됐어요. 받았고요. 왼쪽 신장호 틀어쳤는데 뒤에서 한국민 받았고 가운데 자 나가는 공이었는데 일단 못 맞았고 자 이번에 좀 아쉽네요. 네, 2단 연결이 많이 부정확했고요. 찬스볼 가운데 노블락킹 뒤에서 디그가 됐고 김강일 왼쪽 토스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신장호 공격 포인트. 자,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어렵게 살렸고 붙었어요. 자, 밀어넣기 하지만 백토스 중구대 김동영 마무리해줍니다. 아, 이 어려운 상황 김동영 선수가 해결해주면서 다시 동점으로 가는 중구대학교입니다. 홍기선 선수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한국민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시간차 성공합니다. 이번엔 완벽하게 내리꽂는 최진우. 김웅배 스카이스톱 백토스 김동영 두 명이 땄는데 대각 공격 날카롭게 엔드라인 끝에 걸립니다. 1학년 최윤석 선수를 원포인트 서브로 투입한 송각훈 감독. 한국민 성공합니다. 원래 1세트를 가져가면 유리하지만 시간차 성공. 신장호 살짝 넘깁니다. 김웅비 리시브 좀 흔들렸는데요. 네. 한국민 쪽이죠. 한국민 블록킹. 1세트를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왔고 그것도 한국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홍기선의 서브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 리시브 불안해요. 리시브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는데 네. 하지만 또 이걸 공격으로 성공하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신장호의 서브 김웅비 리시브 자, 길었어요. 직접 공격 마무리하는 김한종. 다시 한번 또 자신 있는 서브 들어왔습니다. 불안했고 한국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경기고요. 지금 송원근 빠른 속공으로 득점 한 점 가져옵니다. 자, 이날에는 송원근 그리고 임승규가 2세트에 투입됐습니다. 김한종의 서브. 임승규 받았고 백토스 한국민 성공합니다. 자, 리시브가 이렇게 되면 이나대 한국민도 있고 뭐 원빈도 있고 공격력도 상당히 많은데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홍기 선수 중 1학년이기 때문에 더 잘 자라나야 될 텐데 이런 흐름에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서브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나대는 한국민의 서브로 분위기 반전을 다시 더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한국민. 자, 강 서브 또다시 서브에 있어. 최진우의 서브. 자, 대쪽에서 리시브 됐고요. 홍기선 한국민 블로킹! 블로킹 신장호! 조금 짧은 리시브 천혜기 씨도 성공합니다. 신장호! 아, 신장호 선수 1세트보다는 공격에서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길었고요. 이거를 해결하는군요. 신장호! 다시 올려줬고 때리고요. 쳐내기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나대 찬스볼이죠. 이나대 끝내야 됩니다. 스파이크 뒤에서 받지 못하는군요. 이번엔 임승규 결국은 공격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다시 뒤에 김동영 2단 올라갔고 때렸는데요. 이것까지 성공하는군요. 최진우. 최진우. 19대 24 네트 맞고 떨어졌고요. 홍기선 석공 넘기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1세트에 이어 2세트도 중부대학교가 25대 19로 가지고 옵니다. 자, 중부대학교는 이번 세트에서 끝내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일단 먼저 두 세트 중부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이크 첫 공격 김홍미 만들어냅니다. 자, 석공 놓치지 않습니다. 김한종. 아, 오늘 김광일 세터의 토스가 너무 좋네요. 찬스볼이에요. 김동혁 백어택 하지만 블로킹. 오랜만에 이나대학교의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신장호! 뒤쪽 길게 최진호 백토스 백어택! 자, 뒤에서 디그가 됐어요. 한국민 또 한 번 디그! 나이스 디그요 이지훈. 나이스 디그 이지훈. 그리고 네트에 붙었는데요. 때립니다. 쳐내기 성공! 신장호! 백토스 시간차! 블로킹 성공합니다. 원빈! 석공으로 서인섭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짧게 잘 들어갔고요. 한국민 때립니다. 그리고 엔드라인 끝에 걸립니다. 찬스볼 때렸고 성공합니다. 자, 천혜기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이지훈 나이스 디그 때렸고 천혜기 성공. 신장호 서브 잘 들어갔고 김홍비 성공합니다. 신장호 리시브. 아, 이렇게 또 블로커를 따돌려 주는군요. 문재현의 서브 안정되게 받아냈고 자, 페인트 통하지 않았어요. 리시브 됐습니다. 디그 됐고 왼쪽 밀어섰는데요. 철회기 포인트 한 점 더 가지고 옵니다. 이나대학교가 또 충분히 그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한국민 서브 맞춰 때렸고요. 자, 이번에 리시브 됐고요. 왼쪽 자, 공격 블로킹에 막힙니다. 홍기선 한국민 뒤에서 디그 이지훈 그리고 왼쪽 신장호 페인트 뒤에서 받아냅니다. 자, 선수들이 겹쳤고 한국민이 올라오는데요. 뒤에서 또 한 번 디그 넘어왔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나넷 그래도 때려야죠. 한국민 해결해냅니다. 어바이드 패스 석검 서인섭 성공합니다. 24대 22 승부대가 결국은 매치 포인트까지 올라섭니다. 이나대학교 송원근의 서브 나갔어요. 송원근의 서브가 나가면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중부대학교와 이나대학교, 이나대학교와 중부대학교 경기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중부대학교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이나대학교를 침몰시킵니다.